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신청사 개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신청사 개청을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행동강 크루팀의 축하 공연,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호랑이처럼 도약하는 2022년 이민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 될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이끌어온 경기도의회가 명품 신도시 광교 신청사에서 소통과 화합의 경기 새천년을 열어갑니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390만 경기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 광화문에서 개원한 초대의회는 이대로 이어지며 열정적 활동을 펼쳤지만 지방자치의 싹도 틔우기 전 기나긴 암흑기가 닥쳐왔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실로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한 것은 1991년. 30년 만에 경기도의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임시청사를 거쳐 1993년 팔달산 자락에 자리잡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현장 중심 의정을 통한 민의 수렴으로 모범적 자치분권을 선도해온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 프로젝트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의회였습니다. 1995년 첫 논의 이후 신청사 이전 문제가 여러 차례 무산되며 난항을 겪자 의회는 두 차례의 권고안 의결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 결과 융복합 방식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7월 15일 감격의 첫 삽을 시작으로 오랜 기다림의 열망 위에 꿈은 현실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고비와 결단의 순간을 넘어 한치의 빈틈없이 광교시대의 개막을 준비해온 의회. 드디어 신청사로 입주하는 날, 29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정든 곳을 떠나는 아쉬움도 잠시.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은 누가 기대감이 있지 않나요? 이제 팔달산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의회, 도청, 교육청이 한데 모인 광교 신청사. 여기에는 기쁜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시온 모양의 배치. 이는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 나타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형성화한 것으로 세계기관이 합심해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냅니다. 또한 백성들의 힘을 모아 수원 화성을 쌓은 정조대왕의 정신을 계승해 사람들이 화합해 행복해지는 인인화락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과 염원의 대상은 바로 도민.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이제 이곳은 소통과 화합으로 여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과 삼위일체가 되어 이곳 광교 신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립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역사적 시기에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보다 낮은 자세로 다가서며 최고의 의정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새천년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방의회 참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경기도 건설본부. 이 기간은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건립에 있어 안전한 건설공사 관리 운영 등을 통해 의정활동 공간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2월 7일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네. 감사패 태양건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년 2월 7일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건축사무소 건원 엔지니어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년 2월 7일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경기주택도시공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년 2월 7일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초상장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 청사관리팀장 최성주. 귀하는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업무담당자로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경기도의회 신청사 건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2월 7일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가 1993년부터 30년째 이어진 기근무 시대를 마감하고 이곳 광교 신청사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를 시작하는 새 역사의 시작과 맞물려 있기에 오늘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개청이 가진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광교 신청사에서 소통과 화합의 새천년 경기도의회라는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사람 중심, 인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기치 아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의회와 도민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이번 신청사의 비전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제 이곳 광교에서 도청, 도교육청과 더욱 가까이서 도민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며 도민의 행복을 키우는 부심점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린 경기도의회는 열린 청사를 지향합니다. 유리돔으로 구성된 본회의장과 의회 의정관인 경기마루 등 각 공간들은 민의를 모으는 소통의 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의회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본회의장은 탈권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상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의사당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유리돔과 유리벽체를 통해 투명한 의회를 구현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의장석을 높이를 낮추고 의원 좌석의 단자를 최소화하여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의회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도의회 의정관인 경기마루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했던 최첨단 복합문화공간으로 도민이 자유롭게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개방과 공유의 공간입니다. 체험관, 전시관, 도서관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의회의 역사와 의정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 직접 정책 투표와 제안, 본회의 의사 체험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신청사는 외형뿐 아니라
의정 시스템 역시 스마트 의회를 지향했습니다. 의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시스템과 인터넷 생중계 의정 포털 시스템 도입이 그것입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회의 때마다 쌓였던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의사결정 체계도 대폭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회의 생중계에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들이 경기도의회 모든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도의회의 광교시대는 시대적 공간과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신기원이 될 것입니다. 더 가까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서 더 큰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민주권 완성을 위해 장을 열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의회 참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큰 희망을 딛는 디딤돌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93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효원로 의회 청사 시대를 뒤로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님도 뭐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그 경기도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는 당시에 한참 우리 의회가 들어설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권한대행으로서 경기도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개청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또 의회 공직자들 많은 노고 덕분에 오늘 이렇게 값진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롭게 문을 연 우리 청사 구조가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저도 작년에도 나와보고 오늘 또 와봤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대치가 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 또 우리 경기마루 구석구석에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고스란히 확인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최고의 학교 그리고 민주주의 성공을 담보하는 보장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뿔뿔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 2.0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권한은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공간은 우리 도민의 뜻이 모여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달성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개청식을 마치게 되면 첫 번째로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 그리고 위상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상반기 중으로는 광주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더욱더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도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신청사 이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소통과 화합의 새 천년 경기도 의회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오늘 정말 경기도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만드는 경기도민의 모든 뜻과 미래가 함께 만들어지는 이 경기도의회의 개청은 그야말로 새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광교시대는 그만큼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새로 만드는 하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국 의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 건물을 만들 때까지 함께 해온 1390만 경기도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역시 광교 시대를 준비하면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 건물을 준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함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국에 처음으로 도청과 교육청과 의회가 한 군데 모여서 함께 협치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동의 시대,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 역사는 자치분권, 지방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길로 아마 기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 역사를 만드신 자랑스러운 장영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애써오신 선배 의장님들과 의원 여러분들께도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특히 경기도의회 청사 입주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저로서는 이곳 광교시대를 우리 경기도의회가 행정타운으로서 최초로 열게 된 것을 무한히 축하하고 또 영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바라주신 우리 장영국 의장님, 진영국 의장님, 문경희 부의장님 비롯한 여야 대표위원님과 142분의 경기도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